2020 합천 기획평화대회와 75주기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합천 3가 고분군에서 최근 일부 고분에 대한 발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합천군은 김태호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합천군 의회는 제24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합천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평화와 비핵을 염원하는 2020 합천 비핵 평화대회와 75주기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모제가 합천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피폭 75, 이어지는 검은 눈물이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2020 합천 비핵 평화대회는 원폭에 희생당한 희생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우리 사회의 비핵과 평화의 간절한 소망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도하는 제75주기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모제는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임원진과 유족 대표들만 참석해 재례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추모제 하루 전에는 비핵 평화 이야기 한 마당과 비핵 평화 난장, 작품전, 사진전, 도서전 등 각종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서부 경남 최대 규모의 고분군인 합천 3가 고분군에서 최근 일부 고분에 대한 발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출토 유물 정리 과정에서 고대 상어뼈가 발견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2018년부터 국가사적 승격을 추진 중에 있는 합천 3가 고분군 내 다지구 69, 70호분에 대해 경남연구원에 정밀 발굴 조사를 의뢰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경남연구원은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3가 고분군의 특징 중 하나인 다곽식 고분의 축조 방식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발굴된 69다지 2호 돌덧널 무덤은 도굴의 손길을 피해 유물과 인골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긴목 항아리 안에서 상어의 척추뼈가 확인됐습니다. 합천군 관계자는 3가 고분군을 국가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승격시키기 위해 고분군의 학술자료 축적과 함께 향후 전문가 포럼과 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합천군은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태호 국회의원과 주요 기관 및 사회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정책 간담회는 당면한 군정 현안 과제와 국도비 확보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문준희 군수는 남부내륙 고속철도 역사 유치, 청정 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 등 13건의 현안 사업에 대한 각종 행정 절차 승인과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전천후 스포츠 테마파크 건립, 어르신 문화복지 종합회관 신축, 환강 취수원 선정에 대한 대책 등 군정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도출됐습니다. 합천군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합천군 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신경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한 뒤 제24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군 의회는 원폭 피해자 추모 및 진상 규명을 위한 합천 세계 평화공원 조성 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공원 조성 사업을 수행해주길 촉구했습니다. 신경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이래공원 명칭에 대해 군민의 의견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군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군 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환강 취수원 문제와 원폭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 사업 건의, 이래공원 명칭 문제 등 후반기 첫 임시회부터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제1회 합천 수려한 영화제가 총 5일간의 행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달 27일 폐막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영화인들이 찾아온 영화제에서는 영화제 기간 내내 영화 관계자, 창작자, 관객들이 알차게 소통하는 풍성한 영화축제가 진행됐습니다. 폐막식은 지난 5일간의 영화제를 돌아보는 폐막 하이라이트 영상과 주요 수상작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회 합천 수려한 영화제의 영예 대상은
조민재, 이나은 감독의 실이란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제1회 합천 수려한 영화제는 합천 영상 테마파크의 새로운 출발과 경남 지역의 풍성한 영화 문화 발전에 힘을 더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합천군은 여름철 정양 레포츠 공원을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늘막 설치 장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은 남정교 사이 녹지 구간을 그늘막 설치존으로 지정하고 별도 안내 인력을 배치해 군민들이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7월 25일부터 9월 말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레포츠 공원 내 지정 구역에 그늘막 설치가 가능하고 포장 음식이나 지역의 배달 음식이 허용됩니다. 합천군과 합천군의회, 주식회사 GLF-NI는 합천 옐로우 리버타운 조성 사업과 합천 약초 재배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주택단지 및 약초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합천 옐로우 리버타운 조성 사업과 약초 재배단지 및 테마체험관 등을 건설하는 합천 약초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합천군은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두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합천군은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합천군 발전위원회 2020년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회의는 1부,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군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자유토론은 청정 합천 신도시 건설과 합천호 종합개발 계획을 주제로 실시됐습니다. 토론에서는 시책 개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문준희 군수는 민선 7기 남은 2년 동안 사업의 성과가 도출돼 군민 여러분께 합천의 발전된 미래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합천군은 가야국민체육관에서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비계획을 공유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까지 면소재지 문화복지 기능 확충을 통해 주민 정주 여건 개선, 배우마을 서비스 연계 등의 주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준희 군수는 대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로 가야면이 옛날의 위상을 되찾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합천군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예방을 위해 올해 가을 예정된 대야문화제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야문화제는 매년 합천읍 일원에서 군민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서 개최된 행사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과 군민 다수가 고령자인 점 등을 감안해 행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올해 행사를 취소하고 내년에 더욱 알찬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합천군과 한국생활개선합천군연합회는 2020년 농작업 안전 및 힐링교육 개회식을 가졌습니다. 생활개선합천군연합회는 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농작업 안전 관련 프로그램은 응급 상황별 처치 교육, 농기계 안전 사용 요령, 농부증 완화를 위한 요가 교육 등입니다. 생활개선합천군연합회 김남숙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작업 재해를 최소화하고 활력 있는 농작업 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알림마당입니다.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방학 프로그램으로 우드 스피커, 소반 만들기 등 목공예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주홍 어린이 문학관에서 가족과 함께 떠나는 동화 여행이란 주제로 가족 행사가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